자 여러분들 네. 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티셔츠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기가요가 끝나고 지금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네. 네, V앱을 켰습니다. 네. 왜 켰죠?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네. 규진 MC가 설명해 주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장 선생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이 되는 날 저희 이 정식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일이 되기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맛보기인가요? 그죠, 뭐, 맛보기죠. 내가 무슨 맛인가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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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일단 우리 포스터와 이 앨범을 보기 전에 이 포토카드들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총 몇 장이죠? 이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카드가 이제 총 90종이고요. 네. 특수 카드 22장이 있어서 총 112장입니다. 옳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이게 특수 카드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특수 카드가 22장인데 이걸로 저희가 타로 게임이나 특수한 게임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펼쳐볼 테니까 대표로 한 분만 한 두세 장 정도 뽑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뜻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와 네, 그 지분 그대로 이제 딱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세 개를 빼고 와 기대했네요. 이거랑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카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명을 딱 좀. 이게 뭐야? 힐러. 네, 그러니까 게임에서 네, 이게 체력을 회복시켜주죠. 네. 저희 지금 유신형이 뽑은 카드가 우리 막둥이 샤워와 그 다음에 파란 셔츠 규진과 이제 조용히 하라는 웨이분의 웨이 형의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좀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래에 영어가 있어요. 더 러너와 힐러, 그 다음 허니입니다. 허니맨. 근데 아까 뽑으신 순서대로 보면은 허니는 뒤집어져 있었고 힐러도 뒤집어 있고 이것만 더 러너만 이제 정식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뜻이 이 써 있는 거에 대해 반대래요. 힐러 반대가 뭐죠? 힐러요? 네, 힐러? 치료사 반대. 딜러요? 딜러죠. 그 다음 허니 반대가 뭐예요? 쓴 거죠. 쓴 딜러는 개피요, 개피. 그죠, 개피만. 개피요? 이거 해석 좀 잘 못하겠네. 한양이죠, 한양. 솔직히 타로는 이 카드를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보시고 좀 더 알아서 재치 있게 해석을 하시면 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는 타로 막 맞추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딱 뒤집었는데 오늘의 나의 행운을 해서 점칠 수 있죠. 오늘의 운세 만약에 하나를 딱 뽑았는데 옵테이션 단체가 나왔어요. 판타지예요. 그러면 오늘 환상 속에서 오늘은 환상 같은 뭔가 꿈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네, 엄청나게 탐심이 되고 만약에 딱 뽑았는데 웨이가 또 나왔어요. 드리머 꿈 같은 하루를 보내겠다. 오늘 하루 그러면은 이거 그죠, 이루는 날이죠. 네, 오늘 하루는 엔젤 천사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천사가 찾아올 거예요. 아, 그만 샤워에게 천사가. 자, 유진이 형 사진 잘 여기 나왔어. 이거 카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네. 그 멤버마다 써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보는 그렇죠.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저희가 생각하는 카드 놀이법이 저는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카드로 오목을 두는 겁니다. 오! 야! 오목 가능! 오목 가능! 오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오목 할 수 있구나. 어떡해. 흰 돌, 검은 돌. 규진이가 참 좋아할 만한 포토카드. 아, 네. 근데 한정된 게 22장이라서
백돌 열한돌이랑 흑돌 열한돌 안에 승부를 빨리 봐야 돼. 뭐 삼목으로 해도 되죠. 그죠 그죠. 삼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수 카드의 용도는 되게 다양해요. 타로 카드도 되고 어묵도 되고 사진을 전시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로 방에다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가 되는 특수 카드고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일반 카드 90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1인당 1인당 10 9장이죠. 9장. 네, 9장씩 있는 일반 카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실 만한 제스처들이 총 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이 이번에도 남색과 백색 두 가지 버전이라서 포스터도 바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앨범을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좀 카드 뒷면에 저희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9개를 모으면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랜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아, 궁금하시면 다 모아야겠죠? 네, 근데 이 90종을 다 모으시면은 뒤에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푸시면 저희 업텐션이 허리탱에 가장 큰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네, 엄청난 막 예, 게 준비됐대요. 허무한 그런 혜택은 아니고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크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저희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그 공개된 포스터 티저 사진에 공개됐던 네. 단체 사진인데요. 분위기 있는 그죠? 파티를 하는 그죠? 10명의 남정네들. 저 그때 샤오랑 저랑 찍을 때 여기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서 있었던 거였거든요. 무릎이 조금 자연스러워. 저기서 딱 내렸더니 무릎 금간 느낌이 들었다가 한 5분 후에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다 멋있게 나왔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네 미공개 포스터인데요. 공개 안 됐어? 몰라. 우리 그거 썸네일 할 때. 아 썸네일에 나오는 포스터예요. 네. 근데 이걸 종이로 인쇄된 거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겠죠? 이 포스터를 여기 VM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그렇습니다. 최초 그냥 인쇄. 오케이. 아무튼 가만히 찾아보게 됐는데 찾아보게 되니까 뭐냐면 아 업데이트 이거 잘 모르겠어요. 포스터 아 진짜 잘 모르겠어 이거. 너무 멋있어. 자 이건 멋있는 포스터입니다. 네. 친구가 잡아줬어. 친구가 네. 잘생겼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 맞는 사실은 좀, 딱히 뭐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네 댓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망의 앨범 사진을 보도록 하죠. 우신이가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텐션 우신입니다. 멋있어. 좀 약간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가지고요. 그죠. 개인 VM이나 한 두 명씩 하는 VM에서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또 우신이 형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방 적응해서 또 우신이 형의 또 프로페셔널 모습 지금도 프로페셔널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고마워. 앨범 샀대요 보셨죠? 사셨어요? 왜 사셨다고? 예판 아 사전 구매가 있나요? 네 예판을 해. 예판 있구나 예판. 우신이가 더 잘생겨졌다. 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대로예요. 원래 잘생겼던데 이제 안무 중에 네 틀린 멤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있나요? 언제요? 아, 언제요? 이번에 이제 첫방 하면서 아 이번에 안무 많이 틀린 멤버 이번에 안무 많이 틀린 멤버 그 근데 방송에서 틀린 멤버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리허설 때 틀렸어요. 네, 저는 반의 한 반의가 아 그죠 그 헷갈리죠. 비슷한 안무가 아, 세상 힘들더라고요. 또 이게 파트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동작이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한 업텐션은 최대한 틀리지 않죠. 아, 저 틀렸어요. 괜찮아요. 애미추어. 아, 미안해. 애미추어. 캠프 대원에서. 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 포카를 아,
기본 포카 아까 소개를 드렸어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말하려던 게 한복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퍼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이 퍼즐이 이제 각각 멤버가 그린 이제 포토카드 뒷면인데요. 네, 다른 이 뒷면을 이제 조합할 시 되게 비밀스러운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다 조합해서 정답을 맞추시면은 혜택이 엄청난 맞아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못 먹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인비테이션 앨범의 알맹이. 알맹이죠. 인비테이션 앨범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인비테이션 앨범입니다. 이게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보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볼까요? 먼저 보고 싶은 게 인비테이션. 이게 무엇을 먼저 보고 싶나요? 이게 뭐 레드고 이게 뭐였죠? 화이트. 아니 아니 맞나? 저기 제작진 실버. 네, 실버 버전이구나. 이게 바로 실버 에디션. 네, 실버 에디션. 그리고 네이비 에디션인가? 레드 버전. 아, 레드 에디션. 레드 버전.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레드 버전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실버 버전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아, 댓글 혹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하나 나왔고요. 실버 실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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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아, 흰색이 나오지 막 좀 많군요. 그러면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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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가 많아요. 네, 실버 아, 에디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화이트가 네. 되게 수고해. 근데 화이트가 예쁘네. 여시면 이게 뜯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 판자에 이 책이 붙어 있는 거라서 절대 잡아당기시거나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금도 내려볼까요? 아, 네, 제가 내려가고 싶은데요. 이게 좀 좁기도 하고 좁으니까 제가 아빠 다리 하면은 쥐가 와서 진행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양해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한 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잡았네요. 다음 페이지. 열자마자 저희가 보셨던 단체 사진이 네.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아하, 아하. 다음에는 이렇게 우경 먼저 나오시고 우경, 진우 형부터 나오고 이거 다 보여주시면은 이제 안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맛보기로만 네, 몇 장 보여드리는 거고 보여드리고 이쪽 이런 컷이 있고요. 이쪽 네, 이런 느낌의 이쪽 느낌에는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 네. 자, 왜 저는 소개 안 해주세요? 아까 그냥 보여드렸어요. 네. 네네. 멋있죠? 네, 멋있어요. 고개가 잘 나왔어요. 네. 네, 멋있는 친구. 그리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이쪽 느낌이. 네, 이런 거 살짝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죠. 이런데 외형이 뭐 있어요? 아, 또 잘생긴 친구. 이 친구 되게 얄맑지네. 이 친구 인재예요, 여러분. 얼굴을 잘하시네. 참, 멋지다. 그죠? 멋있어. 멋있어. 여기 셔츠에 딱 브랜드 여기 뭐 나의 멋을 더하다. 무슨 셔츠? 광고죠. 네, 다음. 네. 네, 뭐 이제 뒤에 분들 네. 이제 뭐 땡스투나 제작진 분들의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사 등. 가사. 네, 가사. 가사. 네. 다음에 이렇게 네. 저희 TOP 네. 미디어 오디션 지원 방법. 네. 오디션 그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우신 형이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트 버전 이렇게 마치고요. 레드 버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드 버전. 네. 이렇게 되고. 레드 버전이 여기 화면은 잘 안 담기면 가까이서 보면 되게 깔끔하고 이것도 되게 예쁜 네, 색이 예뻐요. 색도 네. 멋있어요. 느낌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네, 그렇죠. 자, 그죠. 2D로 또 나올 수 없죠. 네, 우리 이거는 실물로 구매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레드 버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 아까 봤던 그 포스터에 있던 네. 아까 포스터가 실버 버전 포스터와 레드 네네네네. 버전 포스터인가요? 그렇죠. 알 보셨어요? 그럼요. 알았을걸요? 그래요? 뭉친 네. 알았을걸요. 자, 여기 이렇게 이쪽 곳에는 앞장면 보시면 이렇게 없으니까 얼굴 아유 또 노렸네. 노렸네. 장부야 이게 장을 세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앞장에 내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이거 또 멋있네. 오, 단체 것인 것 같아요. 네, 썸네일 그 사진이죠, 이것도. 네. 네. 또 이렇게 오. 여기도 썸네일 사진.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아, 네. 그렇죠. 분명한. 여기는 좀 유닛 사진이 굉장히 네. 많은 편입니다. 좀 이렇게 유닛 사진들이. 장소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보는 것도 뭐야 장소가 똑같잖아 통길 때 막 뭐 식상해 사실 이 사진은 비하인드가 찍었을 때 티저 사진이라면는데 맞아요 네 앨범에 정식으로 실리게 되었네요 뭐 회사에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네 되게 좋아하시는 곳인가 봐요 저희가 고른 건 아니기 때문에 놀랐어요 네 상당 부분을 저희와 같이 이제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상당 부분을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생친. 또 넘어가다 보면 아까 그 컷에 네. 아까 저쪽 실버 버전에 있던 컷에 좀 깔끔한 느낌이네요. 뒤에 단체 아, 컷이 하나 더 있네요. 얼빡. 얼빡샷. 여기 단체 컷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거는 어 그러네요. 흑백. 네.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 위주의 분위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자켓의 첫 찍었던 네 찍은 네, 찍은 사진은 첫 뮤비 촬영장에서 찍었는데 자켓 사진을 거기서 바로 찍게 네, 된 맞아요. 사진이죠. 놀랐어요. 오 아유, 노렸네요. 오, 잘 너무 잘 되게 잘 잤네요. 감각이 연습했죠. 저희 샤워 안 보여주니까 샤워도 아 이렇게 이거는 이 컷은 뭔가 그 패션 화보 같은 네. 느낌의 그렇죠, 그렇죠. 뭔가 톡톡 튀는 색깔 색감이 예쁜 그런 자켓 사진입니다. 되게 멤버들이 모델 같네요. 색감도 이쁘고. 네. 넘겨볼까요? 네. 이것도 똑같이. 네, 또 이제 가사들과 그 제작진들 또 똑같이. 아, 뭐지? 미디어 오디션 네. 뭐지? 저기 있지. 네, 그 이렇게 저희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네. 실물이 예쁩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아, 사진도 예쁘죠. 네, 아 그리고 잘 찍어주신 작가님들 덕분에. 네,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들. 그리고. 저희가 각자 개인이 마음에 드는 컷 한 장씩 보여드리기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규진이부터 아, 여기 에디션 앨범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고르는 건가요? 초이스 방법이 네. 레드냐, 실버냐부터 아, 저는 실버서부터 하겠습니다 아, 규진이 픽은 네, 실버 픽 저는 그러면 레드 픽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어, 야 어, 여기 포카가 들어있네 사실 저희도 이걸 조금 나왔어? 어? 저는 샤오 오 저는 어 저 딱 이거 골랐어요 제 픽은 이거 이 사진 오 이거 색 투시 네 이렇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이야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얼굴 빡 잡힌 샷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빡샷 아무도 안 주시네. 얼굴 천재. 안 보여서. 네.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 멋있는데. 아유. 이 사진. 여러분 모두 캡처해 주세요. 이 사진을 갖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앨범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두 분. 그다음에 두 분의 이제 에디션 픽부터. 저는 화이트를 한번. 저는 레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푸녕이랑 이분의 샤오가 네.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 픽 발표가 끝나고 또 중대한 발표 소식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네, 일단 저 픽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죠 중대 발표 픽들을 다 보고 보신 후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볼래? 그럽시다 마음에 드시는 게 없나 봐요. 서로 아니 저희가 여기서 저쪽 옆으로 보기 잘 안 보여서 합주점을 찾고 계신 거예요. 못 봤어요. 그렇군요. 보시다 다시 실로픽으로 가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때요? 안 돼. 다 담아봤는데? 네. 그럼 저는 이 여기에 있는 장면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 예, 여기 이 배경에 있는 사진을 맞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픽 아 노스픽 원래 노스픽 티저 사진이었다가 체인지 된 사진이죠 문을 여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문 열었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개인 생각을 해보는데 해석을 참 잘하시네요. 네. 저는 이게 야외에서 찍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창가 사진인가요? 네? 창가에 아니 아니요 저희 옥상에서 찍은 아 하늘 사진 의자샷 네 체어샷 의자 위에 올라갔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샤워가 스카잔이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또 샤워가 항상 목에는 뭔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초코? 네 제가 다는 거 목에 다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목에 초코라고 네네 아 일단 초코 하나 사줄게요. 아 예 평소에 밖에서 평소에 선물해줄 거야. 평소에는 아닙니다. 아 평소에 못하거든요. 네, 평소에. 네. 대박이다. 잘생겼다. 네, 일단 좀 댓글 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중대 다 발표를 중도 발표. 네 중도 발표를. 저 한 번도 동열이 포카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이번 앨범이 동열이 포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동열이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샤오고요. 네, 네. 자 한번 다 이번에는 네. 꼭 샤오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점을 봐드리겠습니다. 응원 한번 아 그래요. 사실 이게 포카가 많긴 많지만 또 샤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멤버마다 확률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진 나올지 예쁜 사진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혹시 저 나오셔도 버리지 마시고요. 아 버릴 리가요. 자 내려올까요? 네. 아, 아 그냥 고르는 거예요? 픽으로? 그리고 아, 이 앨범을 만지다가 느낀 건데 가져가는데요. 그 저번처럼 그 몇 장 몇 장 팀도 잘생겼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법한 본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팬사인회 때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시작할 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팬사인회가 시작되잖아요! 와! 이게 준비하셨지? 이게 준비하셨어요? 팬사인회는 꽤 오랜만에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팬사인회에 멤버 한 명 한 명당 그 멤버 데이가 있어요. 아, 멤버 데이는 그 멤버 한 명의 멤버가 그 날에 원하는 컨셉을 잡고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아서 얘기도 진행하지 않나요? 아 네. 시작하기 전에 15분? 네. 끝나기 전에 아, 끝나고 15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0분이요. 10분 10분. 네, 그죠. 10분 정도. 제가 10분씩 해가지고 총 20분 동안 그죠. 멤버 개인과 이제 팬들과 얘기할 수 있는. 네. 소통의 시간이 주어지나. 아마 그 대화 주제는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진행해보고 싶어요? 저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생각해보신다. 학교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 네. 학생 네 제가 규정 선생님인가요? 네 규정 선생님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정해진 컨셉이 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팬분들 한 10분 정도 재우고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네네 샤오는 네 샤오는 뭐가요?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물어볼까요? 네. 저는요 질문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뭔가 10분이면은 거기 계신 허니텐한테 뭔가 이렇게 뭐 먹을 거 나눠드려도 될 것 같아서. 아, 그럼 그냥이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사실 10분 네. 동안 가죽콩이 하는 모습을 가죽콩이요? 네, 요즘 가죽콩에 아, 네네 하고 있죠. 귀신이야 가죽콩이. 그리고 마지막 같이 공연하고 마지막 한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아, 그리고 거의 끝나고 10분 안에 만들어서 못하죠. 10분에 거의 긴 열전 아니에요? 10분 안에 아, 긴 열전. 네, 거의 그 뭐야 그 미싱기?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아, 대전 꼭 와주세요라는데 저도 고향인 만큼 가고 싶은데 꼭 갈 수 있어요. 대전이라는데요. 아까 나 부른 이유가 뭐야? 대전 여기에 규진이 형 호두과자 받으러 오래요. 천안 대전이랑 가까워요 또. 와 가깝죠. 아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 좋아하죠. 근데 받으러 멤버별로 손목 키스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이거? 네. 규진이부터 이렇게 좀 가까이 아 우진이 형이 그 파트구나. 네, 우진이 파트 저 플레이 따따따따따따따 얼굴 가까이 따다다다다 저는 원래 그냥 담백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가미된 느낌 없이. 아, 짰는데 좀. 짰어요. 아, 제가 좀 더 담백하네요.
담백하게. 소프리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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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만해. 저는 뭐 약간 저는 멤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좀 더 좀 이렇게 있네요 분위기가. 어 뭔가 이게 그게 있네요. 연상되는 게 있어. 이렇게 어 잡았어. 좀 이게 어우야. 그 좀 잡는다는 느낌. 감싸서 눈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요. 참. 빛나라 뭐. 이런 게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건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가 타고나요? 어 그 뉘앙스라든지 제스처의 그런 각도 그다음에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걸 조금 제가 우신이 형 많이 파본 결과 우신이 형은 천재로 들어왔습니다. 오 갑자기. 네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를 좀 따라하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노력한 천재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우신이 형이 제가 봤을 때 노력한 천재라서 제가 아직 많이 요즘 무대 보니까 제가 많이 어색해서 제가 지금 좀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응의 동물이요. 우신이 형은 한 2개월만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이요? 차라도 끝나야겠네. 그때 활동이 끝나. 아 근데 그때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와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네. 이제 군형 우리 손목 키스. 저요? 네. 노래 불러드릴까요? 규진이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나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멤버 그래. 아 그럼 그렇게? 초콜릿같이 날 화면 정 중앙에 제 얼굴이 오도록 각도를 잡아주세요. 옵니다. 정 중앙입니다. 아 정 중앙 아니에요 아직. 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초콜릿같이 달콤 쌀쌀한 시간을 선물해줄게. 뺨은 무슨 의미예요? 네? 뺨. 뭔가 이게 열정과 제가 봤을 때는 어색하거나 민망하거나 할 말 없을 때 할 말 없을 때 취임제죠. 아, 빼요. 저는 틀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오. 네,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하나. 네. 같이 달콤 쌉싸름한 시간을 선물해줄게. 아, 샤오는 윙크. 아, 윙크 절대 빠지면 안 돼. 모든 파트에 윙크. 1절도 윙크가 있고요, 2절도 윙크가 있고, 3절도 윙크가 있고요, 집에 가서도 윙크만 해요. 초코와 윙크는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 같아요. 오랜만에 꺼내줘 네 빛으로 베베 파트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였죠? 이거 말씀하신 건가? 꺼내줘 네 빛으로 베베 파트. 이거는 눈 뒤집는 샤오가 이거 눈 뒤집다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말씀 심하시네. 알았어요. 눈 뒤집겨요. 눈 뒤집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요? 뭐야? 그게 뭐예요? 그거 노래 틀어놓고 네가 떠나고 나를 써 네가 떠나고. 아 패러디! 그거 패러디 말씀하시는 거죠? 나 총 주었다. 빵! 추억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추억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어 내일이면 이제 오. 팬싸 주기가 시작되니까. 네. 쿤, you are really handsome. Oh, thank you. Oh, I'm happy. Thank you. Thank you. 우신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데 뭐 이제 자주 볼 거니까요. 맞아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V앱을 하게 된다면 혼자나 뭐 둘이나 셋이나 소수로 진행했을 때 보고 싶은 컨텐츠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멤버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다 참고해가지고 각각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자연스러우면 좋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떤가요? 먹방. 먹방. 좋아요. 단체 먹방. 저도 먹는 건 좋죠. 책 없이 평생 살기엔 뭐야? 저게 자, 좀 올려주세요. 뭐야? 저 궁금해. 책 없이 평생 살기, 음악 없이 평생 살기, 책 없이 뭐야? 책 없이 평생 살기랑 음악 없이 평생 살기 이렇게 고를 때. 아, 책 없이 평생 살기랑 음악 없이 평생 살기. 시연이가 보내준 답.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 없이 평생 살기. 나도. 사실 음악이 없으면 세상에 멜로디라는 게 없고 이제
소리라는 게 이제 한정된 거잖아요. 피아노 소리도 없어진 거고 모든 게 음악이니까. 네, 저는 그런 삶에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밤에 노래 듣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임 것도 물론 좋지만 굳이 고르자면은 저는 음악 없이 평생 살기보다는 책 없이 평생 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 같은 얘기. 저도 책을 물론 좋아하지만 네. 음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아이로서 숙소 공개하는 컨텐츠 저희 숙소 공개하면 크게 납니다. 아,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치워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생남 컨텐츠라는데 요리 네, 요리가 잘해야 요생남 컨텐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 근데 비토 형이 아마 요리를 했었어요. 샤워를 나, 했었죠. 나 그것 때 뒤에서 수능 이벤트로 해가지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랑 또 뭐 했더라? 계란말이였나? 스팸이었나? 여러 개 해주셨어. 맞아.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요리 잘하더라고요. 텐션 노래방 사실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코인 노래방에서 브이앱을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래 재밌을 것 같아. 코인 노래방이 되게 유행하죠. 그 줄임말 중에 홍코노. 홍코노 오늘 배웠어요. 네, 홍코노? 혼자 배웠어요. 노래방. 혼자 코인 노래방 참 재밌어 보이죠. 업텐션 서로 머리 잘라주기 돼. 그럼 전부 다 머리가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저는 환희한테 받을게요. 여러분 동자승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올리시는 건데? 아까 보낸 분이에요. 유신 오빠 손 보여주세요 하는데 어? 나 여기 다쳤냐? 어디? 여기 뭐 하자 그랬어? 거기 춤추다가 우리 친 거 아니야? 별로 안 아픈 뷰티 방송 아 뷰티 방송이면 또 선율이 형이 또 선율이가 하드 캐리 하겠죠.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나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도 몰라. 뭐 숙이고 경찰 가르쳐 주시면은 다 할 수 있어. 네. 번지 점프. 그러니까요. 제가 번지 점프를 꼭 하고 싶어요. 훈 형이 정말 하고 싶어요. 서로 염색 색깔 고르기. 이러면 아마 업텐션 멤버들의 무지개 색깔을 보실 수도 있어요. 다 빠져버리지 않을까. 또 뭐가 있죠? 셀프 뮤비 찍기요. 근데 업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막 업텐션 열 명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한 업텐션 무비. 그러니까 텐션 무비. 해가지고 영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막 시나리오가 있어. 근데 거기에 다 역할이 있어. 쿤형이 쿤형은 쿤형이 여자친구 역할. 그다음에 선율이 남자친구. 너는 예삐. 이번에 뭔가 그런 것도 괜찮겠다. 뭐 제가 감독을 하고 배우 한 명 전해가지고 가고. 어 괜찮다. 수록곡 뮤비를 찍은 거예요 핸드폰.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쳐가지고 뮤비로 공개하는 거죠. 아. 뭐 저한테 뮤비 수익 들어오나요? 혹시 출연료는요? 우신이 형이 챙겨주는 거죠? 맞네. 감독이 주셔야 되는데. ASMR 먹방. 패션쇼 재밌겠다. 패션쇼. ASMR. 패션쇼 재밌겠다. ASMR은 제가 진짜 꼭 하고 싶거든요. 어? 되게 각자 옷 이렇게 막 세 개씩 가져와가지고 뽑기로 번호 정해놓고 조합해가지고 이게 사실 아무 예쁜 옷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네 맞아요. 좀 안 예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 재밌기 때문에 ASMR 괜찮은 것 같아요. ASMR은 제가 꼭 얘는 좀 앞니 때리는 거 아니야? 어텐션이 없으면 제 인생은 10배 더 불행해질 거예요 라는 저희가 있으니까 10배 더 행복하시겠네요. 원테이크로 뮤비 찍기. 원테이크가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맞아 그거인데 나한테 두 가지 의견만 더 들어보고 식당 탈출. 밥 먹고 도망가는 거. 식당 탈출이 뭐예요? 그냥 그 속된 말로 먹튀라고 하죠. 그렇죠. 먹튀는 절대 안 됩니다. 범죄니까 이건 안 되고요. 텐션 드라마. 어 이거 괜찮다. 텐션. 근데 이건 사실 VF보다는 좀 컨텐츠. 자기 프로 유튜브 그 뭐냐 저 유태 세컨즈 이런 것처럼. 제일 마음에 드는 커플링은? 커플링이 없는데. 커플링이요? 어떻게? 아니. 커플링이 팬분들이 말하는 커플링이 그거야. 뭐야? 그 멤버들 이렇게 아 우정 반지 이런 거야? 그런 거. 손가락 반지 모르는데 반지 슈 선배님들이 하셨대 식당 탈출. 진짜요? 식당 탈출? 저희가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셉만 몰래 도망가고 나중에 다시 집을 하시는 거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기 이것도 되게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V앱을 한강 맞아 출근할 때 공원에서
한번 했었는데 근데 되게 좋아요. 혼자 그냥 걸으면서 그러니까 날씨도 되게 좋았고 귀신의 집 안 돼. 아니요? 아 귀신의 집은 저희가 싫어요 그거는. 사실 뭔가 어디 가는 게 의견이 되게 많았잖아요. 뭔가 애견 카페나 귀신의 집도 사실 갈 수 있는 게 되게 양카페나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좀 흔한 것 같아서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의견들이 막 유니크하진 않네요. 숙소 공개라는 사람들이 많네. 숙소 공개. 숙소 공개는 저희가 아, 네. 이사하고 해드릴게요. 네. 첫날에 이사를 하고 구하자마자. 첫날에 그때 그냥 앞인 거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뭐 아~ 나오는 거 먹는 게임이에요. 아 우리 옛날에 부루마블 있지 않나? 부루마블 같이 주사위 던져서 나온 거 계속 먹는 거를 캡사이신 안 돼. 룸메이트 알려줘요? 룸메이트는 저랑 이제 웨이랑 이제 비토랑 쓰고 있고요. 규진이랑 이제 샤오랑 환이랑 같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위에는 옥탑방에는 이제 맏형들 둘이 네.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독방에 이제 선율이랑 고결이가 쓰고 네.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V예요? 재밌겠네. 그 눈 뜨면 핏줄 터지지 않아요? 저희 홍익인간 되는 거 보고 싶으신가? 아직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 맞아요. 추우니까 꼭 반디 챙겨 입고 다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저 읽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앨범 언박싱하는 거와 포토카드 그리고 팬사인의 일정. 필생의 계획, 네, 뭐 계획 그런 것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랜만에 한국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인비테이션 정규 앨범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이번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우신이한테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요. 네, 각자 멤버들이 개인 V앱으로 멋있는 모습과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이팅. 그리고 여기 오늘 주제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저희 앨범 내일 발매되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음악 오디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